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음모론은 곧 만몬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김정민 박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하죠.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잘 편입해서 가야 된다.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잘 이용하고 편하고 편리하고 또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거 보면 뭐 그럴듯한 이야기들입니다. 또 일리가 있죠.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김정민 박사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들으면서 많이 참고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보는 김정민 박사는 좀 철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독교를 까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못마땅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배경을 보면은 뭐라 해야 되죠? 해외에서 친구 없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계속 지내면서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보면은요, 가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부 다 외지인이고 타국인들을 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걸 통해서 약간 언밸런스, 인간관계에 대한 언밸런스가 생기고 또 사람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심과 이런 게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교포분들을 다 그렇다고 매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민 박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구나, 좀 철이 덜 들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정세를 보는 눈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국제관계도 인간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기독교를 까면서 종교를 되게 무시하는데, 이 사람들의 사상, 정신적인 부분이 안 되는데, 문명과 뭐 경제발전과 이익만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것이죠. 사람은 이익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익을 쫓아가지요. 그러나 이익보다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또한 사람의 본성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서 이 세계 정세를 풀어가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미스죠. 그 자체가 이미 오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을 잘못 파악한 채 미래를 계획하는, 이거는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국제관계를 파악하는 부분은 이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어차피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를 무시하는 거죠. 종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종교가 수천 년이 지나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면 종교가 없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아주 어린애 같은 생각입니다. 종교는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고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종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걸 간과하기 쉽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영화로 보면은 스타워즈 같은 거 보십시오. 기계 문명이 완전 초고도로 발전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포스죠. 포스. 포스가 어디로 가나?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왜 그렇게 거기에서 포스가 나올까요? 기계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전부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무너지면 이 기계라는 것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정신을 붙들고 그 정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무시한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턱없이 어린아이 같다, 너무 순진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쪽 부분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이 일루미나티나 이런 쪽이 정말 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대로 세상이 돼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그렇게 될걸 예상을 하면서 자꾸만 어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왜 그들이 계획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세계정부, 그림자 정부가 계획하는 33인이 결정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심지어 돈을 찍어내는 사람들이다. 세계 모든 금융을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미디어나 이런 거다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계에 뭐 아주 이 대단한 그런 것, 기업이나 경제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그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계획한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신념, 믿음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뜻하는 대로 세상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음모론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풀어가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다. 계속해 심판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 개인과 나라와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아무리 그들이 강력한 경제력과 그런 정치력과 그 장악력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다할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음모론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도 음모론에 기초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들을 너무 대단하게 보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를 너무 대단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고 그 성령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모론을 중심으로 자꾸만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들이야말로 만몬의 신에, 돈의 신에게 굴복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금송아지 숭배자가 아니냐. 그들이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 금송아지 숭배자가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부분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세상이 그대로 돼갈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을 떠서 보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반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이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돼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있고 세상의 거대함을 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세상에 더럽혀진 사상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합하여서 회개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에 이 세상에 실재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뜻대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시는 심으시고 또 뽑으시고 하는 모든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적 관점, 선지자적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음모론에 굴복한, 그 만몬에 굴복한 그런 아주 비굴한 사상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대열에 동참하는 자고 그것을 이루는 것에 우리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그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서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집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신실함에 복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